예, 39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의사 결정 핵이죠, 그죠? 특별 주문 받은 겁니다. 열병을 병당 180 구입하게 받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문 받았잖아, 그죠? 100병을 180원씩 그러면 18,000원이잖아. 근데 이게 이제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원가 알아보는 거죠. 변동비 원가, 이 원가 얼마치 했는지. 그 100병의 지금 원가가 보세요. 그거 보면은 지금 변동가 120원씩이잖아. 12,000원이잖아. 그죠? 다음에 포장비가 또 들어가네, 그죠? 포장비가 병당 10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100병에 10원 들어가니까 1,000원 들어갑니까? 예, 1,000원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냐 하면은 50병을 감식이 되잖아, 50병. 기존 거래처 그만큼 이제 공급을 못하니까, 그죠? 우리가 생산 능력이 250병인데, 총 250병이 능력인데, 기존 거래처에 지금 200병을 하고 있는데, 주문받은 거, 100병 받아버렸으니까, 다 모아서, 이거 50 빼야 되잖아. 이게 기회비용. 요게 기회비용이다, 그죠? 50병. 기회비용인데, 요때 이익이 얼마였나 하면은, 공헌이익이 80원씩이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때, 그럼 4,000원이죠. 그럼 요게 원가지. 이러면 되죠. 얼마? 17,000원이잖아. 결국 얼마? 1,000원 남네, 그죠? 예. 다음, 선출법 해서입니다. 선출법은 우리 단기제조 비용 곱하기 완말초잖아. 완 플러스 말본에 말 마이너스 초죠. 선이, 그죠? 단기, 지금 뭘 묻습니까? 보니까, 기말제품 원가 물었네, 그죠? 그러면 단기에 보면은 2, 3만 원, 36만 원. 6만 원 곱하기, 그죠? 완성수량 90개. 플러스 말수량 200개인데, 완성도를 해야 되네, 그죠? 120개 분에 120. 마이너스 초, 기초. 얼마? 300개 40%가 120개죠. 계산하면 됩니다. 얼마죠? 얼마 나옵니까? 이게 90이야, 900이. 예, 그렇죠. 90이 좀 이상하더라. 900 맞죠, 그죠? 그러면 48,000 나오겠네. 계산하세요. 다음, 이 문제. 이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아까 우리가, 문제하고 하면, 아빠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 있죠, 그죠? 네, 4번 문제. 4번 문제와 지금 현재 41번 문제가 같은 모양이죠. 예. 근데 요거는 약간 묻는 게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배부 차이 문다, 그죠? 과됐냐, 과소냐 묻고 있죠, 그죠? 일단 한번 볼게요. 뭐 보면은,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 배부한다 그랬죠. 그 문제, 그 힌트가 그 말이죠. 직접 노무원가라 그랬으니까, 보세요. 그럼 재료비, 모양이 똑같잖아, 그죠? 노무비, 간접비, 그리고 여기에 기초제공품, 그리고 단기 발생액, 그리고 기말제공품이다, 그죠? 이렇게. 12,000원, 72,000원, 5,000원, 15,000원, 84,000원, 9,000원. 간접비가 19,500원, 118,000원, 11,700원 되어 있네요, 그죠? 지금 현재 이 문제 보면은, 제조간접원가를 예전비가 너무 요구하죠. 요거. 그 요거는 우리가, 실제하고 말은 빼버리고 했을 때, 이게 19,500원 하면은 1.3배잖아. 이게 나눠보면 되죠, 그죠? 1.3. 이것도 1.3이다, 이 말이야. 1.3. 1.3. 이게 얼마나 오냐라면은 84, 38이 24 하니까 109. 그러네. 맞죠, 그죠? 이거 1.3하면 얼마? 910, 1.7.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조 간접비 이게 알려줘. 이거 다 다음 얼마죠? 21091114 맞습니까? 21091114 나오겠네, 그죠? 21091114 맞네. 요게 말하면은 제조 간접비 배부 얘기인데 지금 그 문제 보세요. 제조 간접비가 여기 이제 말하면 140200이죠, 그죠? 예, 그거 보시면은 제조 간접비가 실제 이기잖아. 원래 여기 이제 요 보세요. 요게 뭐냐면은 요게 지금 예정 배부잖아. 요게 예정 배부고 예 제조 간접비 하니까 예정 배부고 요 원래 있던 게 얼마? 10만 8천. 여기 실제 배부다, 그죠? 자, 보세요. 예정은 109,200원이고 실제 배부가 거기 나와 있잖아. 118,000원이죠. 그럼 이 차이가 얼마 생겼죠? 예정보다 지금 얼마 크잖아. 얼마? 8,800원. 예정이 과대가 되잖아. 그죠? 과대 8,800원이잖아. 예정이 적어서 과소죠. 요거. 요건 무섭니다. 문제가. 아. 그 이 문제는 아까 그 문제와 약간 다르면서 요 모양 같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부분적으로 물었죠. 요게 예정 배부고 원래 11만 8천이 실제 배부 그 차이 알겠죠? 그래 문제는 같은 모양 문제 가지고 묻는 말에 따라 가지고 아까는 우리가 요걸 제조 원가이죠. 제조 간접비 해서 전체 요 초 말 원가를 물어봤잖아. 그죠? 그다음 42번은 전부와 변동의 차이 보세요. 고정 제조 간접 바로 보세요. 80만 원 곱하기 생판 하면 되죠. 생산량 몇 개죠? 8천 개를 생산해서 6,500개 팔았다. 그죠? 8천분의 1,500 한 얼마? 예. 바로 15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다음 43번. 43번은 뭐죠? 단계배부이다, 그죠? 그런데 문제를 보세요. A 부분부터 먼저 배부한다 그랬죠, 그죠? A 부분. 예, 그러면, 뭐, 순서를 잘 봐야 돼요. C, D를 하고 나서, 제조 파트니까 C, D를 하고 나서 A를 한다 그래서 A를 제일 뒤에 놔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B, A,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이게 단계니까. 그러면은, 지금 A와 B에는 40만원과, 요게 40만원과, B에는 48만원입니다. 예, 예,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걸 먼저 배부하니까, 보세요. 요 40만원 가지고 배부하잖아요. 이렇게. 배부한다. 그죠? 예. A를 배부하는데, A가 지금 B에는 20% 들어갔죠? 요건 20% 8만원이고, C에는 30%다. 그죠? 11만원이고, D에는 50% 들어갔죠? 20만원. 요게 얼마? 56만원이죠. 56만원 가지고 B가, C에는, 여기 C와 D인데, C에는 30%. 이거 같으니까, 이거 30% 하면 안 됩니다. 반반이니까 28만원씩이죠, 이렇게. 알기죠, 그죠? 지금 묻는 말. D에 받으면 이거 얼마고? 48만원. 그죠? 예. 44번. 바로 또, 예, 우리 특별 주문받은 거죠, 그죠? 예, 의사결정.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의받았잖아. 주문받은 게. 천 개를 단가 800원씩 했으니까 80만원 매출액이 생기죠. 그죠? 그, 이게 대한 이제, 우리가 지금 원가 얼마냐 따져보는 거죠. 이게 매출액이고, 원가 얼마냐 따니까 비교해보면 되잖아. 그죠? 그, 첫째 변동비 보세요. 변동비는 천 개에, 제로비, 노무비, 변동 간접비 하니까 얼마죠? 예, 600원입니까? 60만원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죠? 포장비가 들어가네, 그죠? 포장비. 요 포장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개당 80원 들어간다. 그럼 8만원 들어가겠네. 뭐 다른 거 들어간 거 없네, 그죠? 그럼 결국 얼마? 68만원이잖아. 원가가. 80만원 주문 받았는데 68만원 원가 들어가니까 결국 얼마 남습니까? 12만원 남죠, 그죠?
다음에 45번. 요거는 갈라지 문제입니다. 딱 보니까 그죠? 요거잖아.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재료비, 노비, 경비, 제조 간접비. 그죠? 제조 원가. 여기서 기본 원가는 25만 원이다. 기본 원가. 이게 뭐죠? 재료비, 노비, 경비 이거잖아. 그죠? 전환 원가는 60만 원이다 그랬죠. 전환 원가는 요 노비, 경비 오고요. 여기 60만 원. 요게 기본 원가. 요게 25만 원이고. 맞죠. 제조 원가는 100만 원이고. 기말 제공품은 25만 원이다. 묻는 말, 뭐 묻습니까? 기초 얼마고 물어봤잖아. 자, 이러면은, 이게 25만 원, 이게 60만 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딱 눈치채야 돼요. 경비는 없다. 예. 경비는 없다. 예. 알겠죠? 경비는 없다 봐야 돼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것은 뭐 힌트 있잖아. 제조 간접 원가는 노비의 3배다 그랬네. 그죠? 제조 간접 원가는 노비의 3배. 이거는 요게 3배라 그랬으니까. 요게 3배니까. 60만 원 가지고 여기에 1이면 이게 3이라 이 말이잖아. 이게 얼마? 15만 원이고. 이게 45만 원. 아니지. 이게 15만 원이고. 이게 45. 이게 3배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 재료비는 얼마? 10만 원. 이거 다음 얼마? 70만 원. 125만 원, 55만 원. 그죠? 단계 외부이다. 그죠? 46번도. 단계. 동생님, 이거 똑같은 거네. 단계 외부 한번 볼게요. B부터 배워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XY, AB. B를 뒤에 둬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부문 개별 원가와, 한 번 더 계산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공통어가 있으니까, 공통에 보면은, 요에 지금 현재, X와 Y는 3만원 하고,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4만원 하고, A에는 12,000원 하고, B에는 26,000원인데, 총 4만원 갖다 나눠줘야 된다, 그죠? 그러면 4만원 나눠주면, 20%에서 8,000원이고, 요 8,000원이고, 여기는 4,000원이고, 여기는 3,000원이고, 여기는 4,000원이네, 그죠? 이렇게. 예, 맞습니까? 4만원 나옵니까? 아닌데, 20%니까 8,000원. 10%니까 4,000원. 30%니까 12,000원이네. 40%니까 16,000원이고. 그죠? 이래 돼야지, 그죠? 12,000원 맞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X에는 38,000원, Y에는 44,000원, 이게 24,000원, 이게 42,000원이잖아. 이제 배분합니다. 자, 42,000원 가지고 배부하는데, P를 배부하는데, P가 A에는 30% 같다, 그죠? 요거는 30%, 12,600원. 30%잖아. 그죠? X에는 40%죠? 여기 40%. 16,800원. 여기는 30%니까, 12,600원. 요 금액이. 36,600원이. 요번에는, 요게, A가, X와 Y에 60% 힘은 3대 1이잖아. 3대 1 하면 3대 1로 가립니다. 4분의 1이니까 4, 9, 36, 4, 1은 4, 5, 20. 9,150원 나가겠네. 그럼 여기 3배니까. 그죠? 4분의 1, 4분의 3이니까 3, 9, 27. 3, 9, 27, 3, 1은 3, 450. 맞죠, 그죠? 지금, 자, 묻는 말. X에 배분된 거 얼마고, 총액 이거 얼마고, 배분된 총액 이거 묻네, 그죠? 44,250원에 X에 할 때,
총액을 막 물었으니까, 아, 다 들어가야 되겠네. 다 총액이니까. 8, 7만, 맞습니까? 아닌데. 금액은 잘못됐네, 그죠? 계산이 막 잘못됐습니까? 아래 해설 한번 볼게요. 엑스에 배부된 게, 네. 요금이 더 가면 되는데, 16,800. 계산이 그러게 하고,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42,000원에서 B가 들어간 게 A에 30%니까 12,800원 맞고, 그죠? 아이, 잘못됐네. B가 X에는 40% 들어갔잖아, 이게. 이금이. 이게 40%니까 12,800원이고. 그죠? 40으로 들어갔죠, 그죠? 들어갔고. 그리고, 요 들어간 게, A에 들어간 게 30%니까. 아니, 맞고. 요 금액이 A가 X에 들어간 게 60%. 여기 60% 들어갔네, 그죠? X에 60%니까, 60%니까 638, 21,960원. 얘 들어갔네. 아, 맞네, 그죠? 이제 맞네. 정확. 75,700원 맞습니다. 47번. 제조가 안전보고 예전 배보고 있다. 2만 시간이고, 예산은 64만이다. 그죠? 실제가 70만이다. 과대배보 됐다. 자, 문 넣어보세요. 예전 배보와 실제 배보인데, 요게 주어졌죠, 그죠? 요게 주어졌다. 70만원 주어졌고. 예전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뭐죠? 결과가 과태가 18만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아, 이게 크다. 88만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2만 시간이고, 제조한 예산은 64만이다, 그죠? 그러면은, 시간당, 요게 지금 시간당 예산이 64만이고 2만 시간이니까 32원 되겠네요. 32원. 32원 곱하기 몇 시간 하니까 요거 나왔잖아. 그죠? 그 요거는 요거 하면 이게 답이 나오겠죠. 알겠죠? 여기 시간 하니까 3. 나면 얼마나 27,500시간 맞겠네. 딱 맞죠? 그죠? 딱 나누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 48번. 48번은 매출액이 500만원입니다. 그죠? 500만원이고, 변동비가 있고, 이 고정비가 있는데, 공헌이익률이 44%죠. 그러면 고정원가 1512. 숫자를 너무 이제 우리 회계 원리 숫자인데 이렇게 너무 복잡해 이러면 저는 이제 이게 전에는 150만이 나왔어요. 12,500 이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 자꾸 숫자를 복잡하게 만드네. 이 간평이나 세무사 회계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도 자꾸 숫자를 복잡하게 만들더라고.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숫자를 복잡하게 이제 간평 이제 출제 위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되는 것 같은데. 공헌이익률이 사실, 뭐, 그, 변동 비율은 56%잖아. 그죠? 이게 56%다, 이게 56%. 이거 얼마, 280만 원. 이게 56%니까. 그죠? 이게 했을 때, 자, 보세요. 이익이. 이때 이익이 얼마지? 500만 원에서 빼니까, 430만 원. 431 빼니까, 얼마지? 500만 원에서 430, 43. 6, 8, 7, 5, 0이잖아. 이제, 그죠? 얘 나오죠, 그죠? 8, 7, 맞네. 이때, 이게 20% 증가한다면은, 변동비도 증가하죠?
고점에 그대로잖아. 그죠? 뭐 이때 이익은 얼마 그랬노? 이름 못 내, 그죠? 얼마나 증가하느냐 못 내, 요거 모습. 묻는 말이. 그러면은, 여기 20% 증가하는 게 600만 원이잖아. 요 20% 증가하면 얼마죠? 1.2 하니까, 2.3, 3. 이 나오죠. 2. 2.3. 맞네, 그죠? 이번 요거. 이게 얼마죠? 4, 8, 7, 2, 5, 0, 0. 빼니까, 1, 1, 1, 2, 7, 5, 0, 0. 이게 증가됐는 거. 1, 2, 7에서 6, 8, 7 빼니까, 나왔죠, 그죠? 3, 8, 4, 4, 0 나오네. 맞네, 그죠? 4, 4, 0. 예, 네, 이렇게. 49번, 49번 문제, 이거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보면서 하셔야 돼요. 4만 5천 개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공기를 거쳐서 완성되고, 원재료가 3kg 필요하다, 그죠? 교담 2월이고, 기말 제공품, 예, 2만 3000kg고, 2000단위 보유할 계획이라, 원재료 구입액 얼마고 모르고 있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때는, 4만 5천 개를 만드는데, 단위당 원재료가 3kg 필요하다. 그죠? 3kg. 4만 5천 개를 만드는데, 재료가 필요한 거는, 한 단위당 3kg가 필요하다. 3kg. 그죠? 3kg 필요하죠. 그리고 얼마? 13만 5천 킬로 필요하고, 그렇죠? 또, 킬로그램당 구입가액이 2원이라 그래서, 여기 한 게 2원씩, 돈이 얼마고 27만 원이고, 그렇죠? 킬로는 2원씩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기말의 원재료. 기말의 원재료는 2만 3천 킬로 그랬잖아. 2만 3천 킬로다. 킬로그램도 2원이라 그랬으니까 4만 6천 원 될 거고. 그죠? 또, 2천 단위 보유할 거다. 그죠? 우리가 보유가 2천 단위, 2천 개 보유한다 그랬으니까 한 개당 3kg씩이니까 얼마? 6천 킬로. 한 개당 2원씩이니까 얼마? 12천 원이죠. 돈이 얼마 필요하노? 물었습니다. 다 더하면 되네. 그죠? 32만 8천 원. 이렇게. 일단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환산하면 됩니다. 환산 문제죠. 그죠? 다음에 제조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요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 그죠? 그럼 여기 기초 제공품이고 기말 제공품이고 제노 경감 그러잖아. 자, 그래서 기초 제공품은 6천 원이고 기말 제공품은 5천 원이라고 그죠? 다음에 재료비는 3,000원이고 노무비는 2,000원이고 맞죠? 그죠? 가전천 뭐 같이 보여서 해버릴게요. 직접 가전 가천이니까 같이 하니까 강가산업에 공정번호 더 해야 되죠? 그죠? 이거 들어가야 되고 본사번호는 제외 전기로 공정 들어가야 되죠? 본사는 제외 기타 제조 간접 원가는 천 원. 네, 끝났습니다. 얼마? 8,370. 정답. 알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공장과 본사는 아마 공장만 들어갑니다. 알겠죠? 예,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이제 왜냐, 문제에서 보면은, 본사와 공장하면 이건 안 들어갑니다. 비용 떨어야 돼요. 공장만 들어가죠. 이 제조 원가니까. 이걸 또 다른 말 우리가 영업부, 제조부 이래 나오기도 하죠. 제조부 이래. 문제가 영업은 안 들어갑니다. 제조부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 요것만 여기 들어가야 되죠. 제조원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 50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그죠? 예, 예, 다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아, 우리가 이제 참이요. 요 교재로 가지고, 아, 그죠? 예, 기출문제죠, 그죠? 기출문제, 기본서부터 해서, 우리 쭉, 해서, 원가 부분하고,
재무회계, 원가까지 다 이제 마무리해 봤습니다. 기출 문제까지 원가. 근데 원가 쪽이 전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문제가 약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이제 하신 분들은 공부하기는 원가 좀 쉽긴 쉬운데 출제하는 사람 의중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내용은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출제하시면 문제 숫자를 만들어 버리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어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출제하는 사람이 아무리 어렵게 냈다 해서 어떻게 항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공부하기는 재무회계보다 원가 쉬워요. 원가 쪽에. 근데 출제하는 사람들 보면 원가 쪽을 문제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참 좀 부담스럽고. 뭐 하여튼 지금까지 다 풀어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평소 우리 공부했던 대로 그걸 또 실력 발휘해서 시험에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원가까지, 그죠? 끝나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우리 실제 시험 문제, 실제 시험 문제하고 똑같은 형태하고 수준은 실제 시험보다는 약간 한 단계 약간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아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또 최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제 수준보다 좀 높다 하는 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60 이상 나온다면은 실전에 가서도 충분히 60 이상 나오니까 그래 아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동형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동형 모의고사는 아마 3회로 돼 있죠. 1회, 2회, 3회니까 다음 시간에 동형 모의고사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해서 우리 기출 적중 문제는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